사랑 검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자주 나의 신앙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은혜의 샘물이 힘차게 흐르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나의 행실이 예전보다 나아져 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직도 실수와 허물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욥처럼 먼지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들이 즐겁고 아름다워 보인다면 통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스러운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장 사랑스러워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